오늘 장 마감하기 전에 최고의 종가 베팅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던 이 장면 살펴보고 수익을 부르는 포인트 짚어보도록 할게요. 엠빙골드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종목들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일단 SM, 저희 어제 갑자기 소속 가수 루머가 떴었죠. 네. 그러면서 좀 손절가를 터치하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 인데 리뷰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제 저도 이 뉴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라스트 시즌 시작할 때 루머가 확산되면서 이거 왜 빠지지 했다가 이제 어제 아마 그 프로그램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뭐 속보로도 저희가 자막이 나갔었잖아요. 저도 그거 보고 알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종가 기준 -8% 정도 급락이 나오면서 손절가를 터치하고 다시 리바운드 나왔습니다. 장 끝나고 나서 이제 한 6시 넘어서 SM 측에서 이 남성 그 보이그룹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루머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 아니다. 이 관련돼서 더 이상 그 루머 확산이 되면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뭔가 강경한 의사가 좀 나오면서 조치가 나오면서 다시 주가가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 지금 5.2 정도의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손절가 종가기는 또 터치를 했지만 리뷰를 좀 이제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리뷰를 하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사실 제가 뭐 이 남성 그룹이라든지 이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걸그룹이죠. 에스파 관련된 부분들에 따른 이 중국에서의 그런 또 팬 사인회 그리고 이 월드 투어 관련된 부분의 모멘텀을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SM 뭐 대부분의 엔터주들이 대부분 이제 인력이잖아요. 그 인사 관련된 부분들에 의해서 약간 변수가 발생했다는 점 때문에 손절까지 좀 터치했지만 혹시나 지금 뭐 기존에 손절을 하지 않고 그냥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그냥 그대로 보유하신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아직 저희가 제가 바라보는 이 모멘텀 그 이벤트 드리븐 전략에서는 15일 날 차주에도 일정이 있고 그리고 24일 날도 이 월드 투어 관련된 개시 일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주가가 회복할 수 있다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어제 장대응봉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투신권에서는 오히려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이 좀 특이하게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차피 이 바닥권에서 지금 뭐 이 바닥 라인을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추세 라인의 단기 바닥 라인을 뭔가 이제 이탈하지 않는 범위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상향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제는 뭔가 루머도 있겠지만은 이게 뭔가 더 좋은 루머, 또 좋은 뉴스들 그 부분들을 바로 에스파에서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SM 이벤트 드리블 15일까지 중국 이벤트 있는 날까지 한번 보유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손절가 터치해서 아쉽지만은 SM에 대한 리뷰를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전략 자세하게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매니저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와중에 댓글 하나가 떴거든요. 남성 걸그룹이 뭔가요? 아, 잘못 얘기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귀가 참 밝으세요. 네, 잘못 얘기했는데 참 잘 집으시네요. 네.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네, 네 보이그룹이었죠? 네,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SM부터 이렇게 리뷰 만나봤고요. 두 번째 종목 하나 더 살펴볼게요. 네. 저희 YC도 담았었는데 1거래일 만에 네. 하루 만에 무려 13%가 네. 넘는 최고 수익률을 터치했어요. 아, 정말 사명만큼 참 아쉽다. 아, 와, 참 이 씨라고 할 정도로 좀 아쉽긴 한데 이 종목은 일단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10% 넘게 하루 만에 급반등이 나왔었잖아요. 사실 제가 한 방 남아있다고 했는데 이 한 방이 너무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제가 2만 원 한번 넘어가는지 보자 해서 목표 가격 2만 500원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조금 화가 날 정도네요. 어제 장 끝나기 직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엔비디아 젠슨 황 회장이 지금 대만에 가 있는 상황에서 컴퓨테스 행사에 참여하는데 여기에서 삼성전자 관련된 퀄테스 계속 진행 중이고 가능하면 쓰고 싶다는 의사를 좀 피력을 했어요. 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외신 뉴스로 보도되면서 시간에 삼성전자 향들 그리고 삼성전자도 시간에 3% 가까이 강세가 나왔었거든요. 그 지금도 삼성전자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반도체도 삼성전자 향이 묻은 종목들 위주로 초반에 강했다가 지금 차익 물량이 떨어지면서 좀 윗골이 달면서 장대 음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13% 정도 급등이 나오다가 마이너스 지금 1% 정도로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목표가를 터치하지 않았지만은 일단은 뭐 10% 좀 넘게 수익을 챙긴 거에 대해서만 좀 만족을 하고 포트에서 아웃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리에서 치고 가야 되는데 못 치고 갔잖아요. 물론 이제 뭐 내일도 뭔가 주말에 뭐 연휴 때 뭔가 그 공휴일 이후에 뭐 금요일이라든지 주말에 뭐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들이 뉴스가 나오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아직은 좀 시간 자체가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이라고 좀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좀 기간 조정 형태로 다시 좀 밀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조금 조정이 나올 때 다시 한번 편입을 하겠다. 좀 아쉽지만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하루 만에 뭐 이런 뉴스가 좀 나오면서 뭐 10% 넘게 상승이 나왔다는 점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엑시트 하고요. 그리고 조정 나오면 다시 한번 담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YC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재료 소멸로 포트 아웃 의견 주셨고요.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런 종목들 바로 찾아봐야겠죠? 오늘장 명장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보시죠. 네. 뭐 오늘 매일경제 신문의 기사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10시에 보도된 자료인데 삼성전자 이제 3% 강세 나왔던 배경들. 그러니까 어제 장 끝나고 나서 HBM 관련된 공급 이슈에 관한 젠슨 회장의 이 컴퓨테스 행사에서 발언이 나왔었습니다. 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대부분 이제 뉴스에도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부분 좀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두 달 전까지만 해도 SK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약간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반대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매수에 대한 부분들 보고 있고 오히려 반대로 SK하이닉스가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이미 HBM 하고 있으니까 뉴스가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 확정되는 뉴스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기대감으로 뭔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고객사 향 종목을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잠시 뒤에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명장면을 통해서 삼성전자 향 종목 가지고 와주셨다고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오늘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하이라이트 주 어떤 종목인가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YC 같은 고가권에서 한번 돌파가 한번 나오면서 실제로 돌파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좀 실패해서 포트에 아웃했지만 최근에 주가 자체가 조정을 좀 충분히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고객 파트너사를 갖고 왔습니다. 종목명 바로 말씀드릴게요. 종목명은요. 한양 디지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주 한양 디지텍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럼 투자자 관점에서 좀 짚어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면요? 네, 뭐 앞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고객 바로 파트너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모리 그리고 SSD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계속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도표도 한번 보여드렸지만은 지금부터는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때 PC 관련된 또는 노트북 이 교체 수요가 관련된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는 것이고 그리고 삼성전자 고객들 고객 향들 이 파트너사들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AI 호황 관련된 SSD 매출도 지금 60% 정도 급증이 나왔다는 소식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 관련된 SSD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한양 디지텍이라는 회사가 좋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컴퓨텍스에서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그리고 퀄컴에서 이 PC AI용 관련된 칩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뭔가 전통 레거시긴 하지만 PC 노트북용에 들어가는 SSD 카드 관련된 칩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 많이 생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관련된 한양 디지텍이 저는 개인적으로 대장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삼성전자 향 고객사죠. 한양 디지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한양 디지텍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가격 궁금한데요. 지금 자리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이제 그 YC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이게 전고 좀 돌파가 한번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충분히 조정을 좀 받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서 지금 약 한 3% 넘게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 향 종목들이 물론 이제 다른 SK향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윗골이 달리고 좀 밀리고 있어요. YC처럼 비슷하게 좀 밀리고 있는데 오늘 이 와중에서도 그래도 양봉을 좀 중간값을 지지해주면서 반등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 말씀을 드릴게요. 목표 가격은요. 일단은 1차적으로 목표 가격 말씀드리면 27,500원 선을 1차 라인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고점에서 저점까지의 한 3분의 2 지점 정도의
리바운딩, 반등을 노려보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27,500원을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좀 타이트하게 22,000원 선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22,000원 선이 이 갭 상승이 나온 자리거든요. 여기를 한번 메꿔주고 갈지 이 부분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한양디지텍 한번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라인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내일 시장에서 핫해질 그 장면 예고편으로 확인해 볼 텐데요. 바로 화면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그렇죠. 알츠하이머를 아시다시피 이제 치매 치료제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일라일릴리가 지금 이제 도네네밥이라는 이 물질에 대한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전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6월 10일 한국 시간은 6월 11일 날 이 FDA에서 재검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회의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된 관련주들 위주로 국내에서도 일라일리가 먼저 선수를 쳤기 때문에 후발주자들 위주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헬스케어 쪽이 딱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비만 치료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바로 이 치매, 알츠하이머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이제부터는 뭔가 이제 아스코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지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치매 관련 주들을 우리가 좀 유심하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잠시 뒤에 종목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장 예고편에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치매 관련주 짚어주셨습니다. 자, 어떤 종목일지 바로 만나볼게요. 내일장 스포일러주는요? 네, 이미 기술 추천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신약에 대한 퍼블리싱까지 진행했던 회사고 숫자 나오는 기업입니다. 바이오 회사고요. 종목명 말씀드릴게요.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스포일러주는 유한양행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워낙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네. 자세하게 짚어본다면 라스신에서는 이제 리가켄바이오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바이오를 드디어 유한양행을 이렇게 두 종목을 편입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약 개발 관련된 부분들 제약 판매까지 더불어서 이제 퍼블리싱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는 회사다. 뭐 유한양행 회사 모르시는 분들 대부분 없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간단하게 생략을 하고요. 이제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죠. 바로 차주 이제 화요일 한국시 화요일 날 일라일리 치매 신약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FDA 재검토 관련된 부분들의 회의에 대한 결과가 이제 도출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 관련된 도네네마이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통과라든지 이게 긍정적인 기류가 나온다면은 국내에서 그 당일날 또는 뭐 이틀 안에는 이 치매 관련주들 위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유한양행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이전에도 이제 아스코 2024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더 나왔는데 뭐 여기서도 이제 마리포사라는 이 물질에 대한 임상 결과 이 병행 물질인데 이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양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사망 위험을 좀 낮추는 이 마리포사 관련된 부분들의 이 범용, 효용 기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임상 결과가 나왔고 저는 이제 이 부분보다는 이 부분은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됐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회사가 당연히 이제 치매 관련된 이 글리아티린이라는 복제약 신약도 어느 정도 지금 개발과 그리고 약품도 실제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숫자가 나오는 부분과 실제로 약품이 나오는 부분들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 치매 관련주로 한번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격 라인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전 이제 새벽에 뭐 증권사 레포트가 나왔는데 목표 가격 동일하게 가져가겠습니다. 목표 가격은요. 88,000원 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75,000원 선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예, 이따가 장 끝나고 나서 장 끝나고 저녁에 제가 저녁 10시에 무료 방송을 진행하니까 이 유한양에 관련된 전략 그리고 오후 4시에 한미반도체 IR 있거든요. 이 관련된 부분 HBM 장비 쪽에 대한 전략까지 저녁 10시에 무료 방송 진행할 테니까요. 너튜브 MBN에서 신광선 검색하시면 되니까요. 저녁 10시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저녁 10시 신광선 매니저의 너튜브 채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